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이 모자 두 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요 모자는 리뉴 메쉬캡입니다. 이름이 새로 뭐 바뀌었다 해서 리뉴라고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캡입니다. 일반적인 다른 이제 메쉬캡보다 보시다시피 사진 한번 보실까요? 이 메쉬로 된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저는 이거 모양이 예뻐서 샀는데, 저한테는 살짝 불만이 있습니다. 이 모자가. 이 모자가 이제 생각보다, 땀 처리 능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. 제가 이 모자를 너무 많이 기대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. 안쪽에, 이쪽에 보시면, 안쪽에 이렇게 검정색 부분 사진 한번 보실게요. 이 부분이 쿨맥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쿨맥스는 땀을 잘 빨아들이거든요. 그리고 빨리 마릅니다. 근데 이 쿨맥스가 조금 얇습니다. 이게 불만입니다. 이 부분이 조금 도톰해야지 땀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얇으니까 저 같은 이제 땀쟁이들한테는 좀 문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다. 두 번째는 이 쿨맥스 밴드가 땀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게 챙과 이 모자 이쪽 위쪽 부분이 캐노피라 그럽니다. 이 캐노피 부분으로 그거를 갖다가 빨리 분산시켜야 됩니다. 쉽게 말하면 이쪽이 젖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전부 다. 그래야지 땀 많은 사람들은 밑으로 땀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게 이 밴드가 가두어서 이 밴드가 가두어서 모자 전체로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. 그렇게 해야지 막 빨리 여름에 산행을 할때그 땀이 막 나서 눈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막 줄줄 흐르고 이런 일이 없죠. 사진 한번 보실게요. 얼마 전에 썼는데 보면 이렇게 이 사진에서는 이 땀은 안 보일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가 막 젖어 있는 게 보이시죠? 네,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캐노피에 메쉬를 너무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이 땀을 많이 처리하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뭐그 위에 예를 들자면 아주 빠르게 산행을 안 하신다든지 뭐 땀이 많이 안 나신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한테는 딱 좋은 한여름 모자가 아니겠느냐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코 버켓햇이라는 겁니다. 이것도 이제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쿨맥스 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쿨맥스 밴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땀이 밖에 먹어주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여전히 이 쿨맥스 밴드도 여기 쓰인 것과 동일한 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얇습니다. 그래서 땀 처리하는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럼 너 이거 왜 샀냐? 첫 번째 예뻐서 샀겠죠. 두 번째는 제가 그 여름에 그 알프스를 가거든요. 알프스 트레킹을 가는데 고도가 높으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좀푹 덥고 번거지처럼 이걸 푹 덥고 갈까 해서 지금 산 거죠. 이렇게 푹 덥고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합니다.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땀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이러면서 땀 엄청나게 나지만은 그쪽 가니까 그 1700m에서 4300m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땀이 많이 나지 않아서 이거를 구입을 한 겁니다. 근데 땀막 진짜 많으신 분들은 위에 이거 머리에 열 많고 이러면 위에 뚜껑 있으면 힘들죠. 차라리 저기 뭐 헤드밴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아니면 뭐 선바이저나 오히려. 이런 게더 낫죠. 자, 오늘은 그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두 가지 모자, 리뉴 메쉬캡과 그 다음에 에코 버킷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땀이 많으시는 분들은 그 모자를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. 그 요령이 첫 번째는 안쪽을 보셔야 돼요. 이 밴드 부분. 밴드 부분이 뭐 쿨맥스나 뭐 쿨맥스 아니라도 요새 이제 속건 소재들이 많으니까 흡습이 잘 되는 그게 좀 도톰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통풍은 되긴 해야 되는데 사이드 쪽에 벤틸이 되어 있는 거는 좋아요.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챙과 캐노피의 면적이 넓어서 그 땀을
모자 전체가 먹어줄 수 있게, 그리고 또 모자 전체가 빨리 마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모자를 고르시면 실패가 없으세요.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르넥스 트레일 캡, 이제 이 제품은 안 나옵니다. 글쎄요. 이제 안 나온 지한 2, 3년 되죠. 근데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모자라든지, 그 다음에 또 아크티리스의 캘버스 캡이라든지, 그 다음에 요새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모자 중에 하나가 CEPS 나온 겁니다. CEPS 러닝 캡이라고 나옵니다. 그게 다, 요게 두툼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캐노피 면적이 넓습니다. 그래서, 이땀 처리가 훌륭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,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여름철에 좋은 모자, 뭐, 물론 이 메이크 말고도 뭐, OR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크에서 요새 모자들 잘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잘 살펴보시면. 그런 데서 모자를 그런 기준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